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189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다루는 국립근현대사 박물관입니다. 일제강점기, 6.25전쟁 등 여러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민주화와 경제발전, 시민사회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역사문화공간입니다. 역사관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는 자유, 평등, 독립을 꿈꾸며 제2부는 평화, 민주, 번영을 향하여 제3부는 나, 대한민국, 세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역사관 일부이며 자유, 평등, 독립을 꿈꾸며 라는 주제로 1894년부터 1945년 광복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개항 후 외세간섭과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혼란은 결국 1894년 동학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농민봉기로 이어졌습니다. 광군에게 승리한 농민군은 전주에서 광군과 화약을 맺으며 물러났지만 청나라군과 일본군이 철수하지 않자 나라를 구하기 위해 다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신식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 광군에게 농민군은 결국 패배하였고 지도자인 전봉준이 처형되면서 봉기는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전봉준의 신문 내용이 담긴 전봉준 공초를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은 개항 이후 언론 활동과 출판 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방문국이라는 기관을 세워 1883년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를 발행하였고 한성순보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지이자 순한글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했습니다. 독립신문에 이어 제국신문, 황성신문 등도 잇따라 발행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이 1904년 창간한 일간지로 일제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러일전쟁을 취재하러 온 통신원이었던 베델이 발행인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언론, 출판 활동은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국권회복운동에 기여하였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고히 하게 됩니다. 이후 1905년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는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1907년에는 헤이그 특사를 빌미로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가는 과정을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들을 의병이라고 부르는데 정비의병은 군대 해산으로 인해 해산된 군인들이 대거 참여했고 이전과는 달리 평민의병장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의병항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일제는 이를 막고자 남한 대토벌 작전을 펼쳤습니다. 의병 탄압 성공을 기념하여 제작한 사진첩에는 생포된 의병들의 모습과 탄압 과정의 사진들이 담겨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1910년 3월 중국 여순 감옥에서 남기신 행서 중 하나인 이 유목은 국가 안위 노심초사,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애태운다 라는 뜻으로 당시 안중근 의사를 취조했던 야스오카 검찰관에게 써준 글씨를 그의 딸이 잘 보관하고 있다가 안중근 의사 숙모회에 기증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유목 왼쪽 하단에는 대한국인 안중근 그리고 손바닥 모양의 도장이 있는데 네 번째 손가락이 짧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 저격 의거 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의단지회라는 비밀 독립조직을 결성하고 본인의 넷째 손가락 첫 마디를 잘라 태극기의 혈서로 대한독립이라고 쓰며 조국 광복을 다짐했습니다. 이 유목을 통해 안중근 의사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과 일본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맺은 병합조약은 조선에 대한 모든 것을 영구히 일본에게 넘겨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식민 통치의 시작과 그 방침을 알리는 일본 통감의 담화문도 함께 전시하고 있습니다. 1910년 일본은 최고 통치기관인 조선총독부를 설치했습니다. 3.1운동은 우리나라 한민족 최대의 항일 독립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을 대표하는 유물 중의 하나인 기미독립선언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는 1919년 3월 1일 3.1운동을 기하여 민족대표 33인이 한국의 독립을 국내외에 선포하는 글입니다. 조선은 자주적인 독립국가임을 명시하고 있고 비폭력적이며 인도주의적인 독립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3.1운동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곳곳에서도 일어나며 확산됐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도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에 설립됐습니다. 의정원 태극기는 1923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 걸려있던 것으로 임시정부 국무위원이었던 김봉준과 그의 아내 노영재가 함께 제작한 것입니다. 또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박물관과 KBS가 공동 제작한 나의 독립영웅 영상을 아카이브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선전 활동으로 기관지인 독립신문을 발행했습니다. 독립협회에서 발행한 독립신문과 구분하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것은 상해판 독립신문이라고 불립니다. 독립신문은 당시 임시정부의 무력투쟁, 외교활동, 국내 소식 등을 담고 있는 기록물입니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독립신문은 창간호이며 독립신문 아카이브에서는 목록과 그 해당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제 억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한글 연구와 한국 역사 연구를 이어나갔습니다. 대표 기관 중 하나인 조선어학회에서 발간한 한글 창간호가 있습니다. 조선어학회는 일제의 조선어 말살 정책 속에서도 한글의 연구와 보급을 위해 1933년 10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했고 한글 잡지를 발간하는 등 우리말을 지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적은 임금과 장시간의 노동 등 그야말로 일본인과의 차별이 담긴 노동환경에서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여성 노동운동가의 삶은 더욱 고단했습니다. 당시의 대표적인 여성 노동운동가 강주룡은 평양에 있는 평원 고무공장의 노동자였는데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 통보와 일본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분노하여 을밀대 위로 올라가 고공농성을 펼쳤습니다. 강주룡의 을밀대 시위 사진과 함께 그녀의 당시 인터뷰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설가 구보 씨의 경성 산책을 통해 당대의 풍경과 삶을 상상하고 공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은 교육 정책을 통해 일본의 정신과 문화를 가르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한국인은 학교 설립 운동을 펼쳤으며 대표적인 운동으로 민립대학 설립 운동이 있습니다. 민립대학 설립 운동은 차별적 교육 정책에 맞서 민족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그와 관련된 당시의 민립대학 기성총회 단체 사진과 출석 통지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교육과 함께 신문화도 등장하며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백화점도 등장하였는데 1930년 군산에 설립된 군산풍천백화점 홍보전당과 화신백화점 홍보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신문화하면 음악도 빼놓을 수 없는데 축음기가 보급되고 라디오 방송국이 생기면서 대중가요가 등장하여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축음기는 당시 전화기, 전기와 더불어 사람들에게 놀라운 볼거리이자 신문물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일제시대에는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감시 대상이 되어 학교에 갈 수 없었고 이와 함께 배급에서 제외되기도 했는데
창씨 계명이 드러나 있는 호적부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일제는 군사용품에 사용할 금속 확보를 위해 사진과 같이 민가에서 사용하는 녹그릇, 숟가락까지 공출했습니다. 녹그릇을 공출하는 대신 대용품으로 사기 그릇을 주었습니다. 사기 그릇에는 결전이라는 글씨와 어뢰가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포스터들은 일제가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고 강제징병을 추진하며 만든 포스터들로 중앙에 있는 포스터에는 훌륭한 군대를 배출하기 위해 국어 생활을 실행하자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나아가 일제는 신사참배, 궁성요배, 그리고 황국신민의 서사 등을 통해 한국인들에게 일본의 충성스러운 신민이 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선동과 낙서라는 주제로 개인이 일제 억압체제에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체험해보실 수 있으며 또 다른 이야기 존에서는 접어둘 수 없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끊임없는 독립운동을 통해 통합을 위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대표적으로 1939년 5월 김구와 김원봉이 좌우 독립운동 세력의 통합을 합의하고 발표한 공개 서신이 있습니다. 이 서신은 동포들에게 보내졌으며 그 내용으로는 기존 독립운동 방법에 대한 반성과 단일 조직의 수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40년 9월 중국 충칭에 입성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일항전을 위해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를 결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한국 광복군의 배지와 기록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물은 담당 실무자였던 독립운동가 엄항섭이 보고 들은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광복을 향한 대일항전을 위한 노력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 역사관 온라인 해설을 체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